방탄소년단 BTS의 맏형인 진이 12월 13일에 현역 입대를 했네요. 저는 방탄소년단이 모두 같은 날 입대해서 군대에서도 활동을 이어갔으면 했는데요. BTS는 한국인 및 한국 남성의 이미지를 한껏 올려놓은 애국자라서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보다는 더 높게 평가했어야 해요. 어쨌든 오늘 입대를 했지만 군대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 건 정책적 미스예요. 1년만 뒤 나오면 음악과 춤을 모두 잊어버리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중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BTS 팬입니다. 이건 금전 이상의 중요한 국익이에요. 많은 보이밴드들이 있지만 방탄소년단은 대체 불가의 그룹이고 앞으로도 아시아에서는 나오지 못할 거예요. BTS 아미들은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그래미상에 도전하는 건 3년 이상 걸리겠네요. 그 사이 음악 시장도 변할 거고요. BTS를 잘 모르는 한국 남성들은 BTS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국 남성과 백인 여성의 결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한국 남성이 갑자기 잘나져서 그런가요? 이건 확실히 BTS의 공로입니다. 방탄소년단에 큰절 올려야 해요. 여러분이 외국 가면 전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외국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은 다 BTS 같을 거라는 환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확실히 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한국인을 보는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말 걸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요. 이런 전문 능력을 가진 세계적 스타들을 경력 단절시키면서 군대에 쳐넣어야 직성이 풀리나요? 그건 평등을 가장한 사디즘이죠. 국민들보다 국회의원이 더 완고했어요. 7명의 활동을 군대 안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하지 않았죠. 국회의원들이 요즘 트렌드를 알겠어요. 문화예술을 알겠어요. 맨날 술판 버리고 고함만 칠 줄 알았지요. 저는 나이는 있지만 MZ세대들이 기존 세대들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이라 생각해요. 꼰대 같은 꽉 막히고 여러 분야의 무제한 검찰 조직이 정권을 담당하니 여기저기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일제시대 타요. 지금 독창성이 가장 뛰어나고 예술 감각이 높은 청년들이 비록 군대 아니더라도 활동을 보장하도록 배려해야 했어요. 정치가들도 젊어져야 해요. 늙은이들이 정치하면 사회가 안 바뀝니다. 이상입니다.